네, 안녕하세요. 홈포인트 조정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제목 그대로 포티파이 시큐어 코딩을 이용을 해서 모바일 앱을 진단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바일 앱이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웹 기반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모바일 앱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사용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에 맞춰 가지고 서비스를 오픈할 때 모바일에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뭐 요즘 주식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주식의 MTS를 많이 하는데 MTS도 다 모바일 앱이죠.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 거의 다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많이 개발한다. 물론 이제 iOS 같은 경우에도 뭐 개발하고 있지만은 사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가 더 업데이트가 더 빠르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사용자가 그만큼 많기 때문이죠. 국내에서는요. 근데 그 안드로이드 기반의 어떤 앱을 여러분들이 개발을 할 때는 이제 자바환경, 이제 뭐 코틀린 이렇게 언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바 환경의 또 강점인 우리 자바 시큐어 코딩의 강점이 포티파이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시큐어 코딩을 여러분들이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시큐어 뱅크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모이에키 모바일 앱 취약점 진단을 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테스트 앱입니다. 취약점이 상당히 이제 많이 들어간 앱이고요. 여러분들도 찾아가지고 주문이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스코드가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도 요걸로 이제 좀 테스트를 했고요. 그래서 앞에서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점검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예, 버전만 좀 잘 맞춰주시고 점검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점검 결과가 나오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 카테고리 부분들은 그냥 기본적인 카테고리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했듯이 원래는 이제 큐뷰로 되어 있는데 저는 전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클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취약점 목록이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몇 개 취약점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제 잘 취약점 진단을 했는지 아닌지를 이제 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바일 앱 쪽에서 중요시하게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 안에 어떤 암호화를 하거든요. 중요한 정보들을 담을 때 암호화를 한다거나 인증 처리를 할 때 이제 어떤 암호화 키를 이용해 가지고 인증 처리를 하게 되는 건데 이 인증 키하고 관련된 것들이 앱의 소스 코드에 저장이 되어 있으면은 위험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잔히 보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도 잘 골라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코딩 되어 있는 이 키 매니저가 이제 소스코드에 이제 하드코딩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 하드코딩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소스코드 진단에서 판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라낸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요 같은 경우에도 이제 키값이에요. This is the super security key 123 인데 123이 키값이 아니고 이 전체가 그냥 키값인 겁니다. 키값이고요. 그 다음에 설명 부분 보면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포티파이 시큐어 코딩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취약점에 대한 설명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하드코딩된 데에서 보안들을 침해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 요거에 나와 있는 요 취약한 사례하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실제 취약한 거하고 동일하죠.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바일 앱 그 모이해킹 할 때도 이 시큐어 코딩에 대한 요 가이드들을 또 같이 참고하시면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떤 운하명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어떤 것들이 이제 골라냈는지 한번 보시면은 더 폰 넘버예요. 그러니까 이제 폰이라고 폰 넘버나 이제 폰 애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패턴들을 찾아냈겠죠. 폰 넘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스 코드에서 어떤 폰 넘버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전화번호 같은 건 중요한 정보들이 이 소스 코드에 담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에 대해서 침해가 발생을 해서 오남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아래 이제 너무나 크리티컬한 것만 보기 때문에 그 하이 정도에 보면은 더 많은 취약점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더 많은 취약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설정 파일과 관련된 것들을 좀 보는데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 쭉쭉쭉 자 설정 파일들이 요 부분이 있죠.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안드로이드 데이터 스토리지 이게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저희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죠. 여러분들 SD 카드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 인터널 스토리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내부 저장소하고 외부 저장소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부 저장소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 어떤 개인 정보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앱의 컨텐츠에 중요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내부 저장소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저장소 같은 경우는 SD카드에 쓸 수 있는 권한들을 이제 부여가 되어야만이 이 SD카드에 저장을 할 수가 있고, 사용자들한테 나는 외부 저장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허락을 해줘 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앱을 설치를 할 때 위에 보면 이제 권한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하죠. 구글 스토어에서 이렇게 설치를 할 때 어떤 폰에 그 연락처를 내가 접근할 수 있을 수 있다, 접근한다, 그래서 허용을 해줘라, 이런 것들도 알람이 뜨고요. 그 다음에 외부 저장소 같은 거나 와이파이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허용을 해줘라 라고 하는 건데, 이것들은 다 어떤 거냐면은 이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xml 파일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앱에 대해서 권한들을 허용을 해줘야만이 이런 식으로 어떤 SSM권과 인터넷과 그 다음에 라이트 이스터널 스토리지, 외부 저장소에 어떤 데이터를 나는 저장을 하긴 해야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허용을 해줘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제 외부 저장소에 이제 허용을 할 때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중요한 정보 같은 경우에는 내부 저장소에 이제 저장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외부 저장소에 이제 SD카드에 저장되는 형태로 이게 중요한 정보가 저장이 되면은 나중에 이제 폰을 분실하거나 그랬을 때 USB를 그냥 꽂게 되면은 우리가 패턴이 안 돼 있다고, 잠금 장치가 안 돼 있다고 했을 때 USB를 꽂게 되면은 그게 USB에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사진 같은 경우나 뭐 비디오 촬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외부 저장소에 이제 기본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다른 앱에서 다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접근을 허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이외에도 이제 앱에 대한 계정 정보나 중요한 컨텐츠 정보 같은 경우가 외부 저장소에 저장되면 안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권한들 체크하는 것들도 이 시큐어 코딩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있는 것들도 다 이제 뭐 SMS나 이런 정보들 수행할 수 있는 권한들을 요청한다, 그런 것들을 이 진단자들한테 알려주고 있고요. 이 불필요한 권한들이 앱에 너무나 들어가 있으면은 나중에 서비스할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미리 불필요한 권한들이 허용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이해킹에서도 들어갑니다. 포함이 돼요, 그 항목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이제 로우 수준을 보면은, 로우 수준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취약하지 않다고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로우 수준이어도 이 서비스에서는 심각한 취약점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안드로이드 백업 스토리지, 백업들을 허용하는 그러한 권한들이 설정되어 있는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 이제 커멘트 파일이나 그런데 패스워드라고 언급되어 있는 뭐 중요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제 그냥 취약점이 아닌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취약점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시스템에 있는 중요한 정보들이 노출되는 그런 사례들도 이렇게 쭉 보면은, 뭐 요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린터 스택 트레이스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디버그처럼 중요한 정보들이 이제 출력돼 가지고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함수들에 대해서 쓰이는 거에 대해서 이것도 취약점들로 분류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이제까지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 모이해킹이나 시큐어 코딩을 계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용어들을 계속 집어가면서 좀 설명을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시큐어 코딩 같은 거를 하고 난 뒤에 이게 어떤 취약점인가 골라내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도구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보조거든요. 보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컨설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아니면 개발자고 운영자들한테 교육을 해주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좀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은 시큐리티 어디터 뷰 쪽 아니죠? 아, 죄송해요. 이쪽 보면 카테고리죠. 예, 그룹바이 이제 카테고리 쪽을 보시면은, 여기서 OWSP 같은 경우나 이제 여러가지 CW나 이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정렬을 할 수가 있는데, 시큐어 코딩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보시면 OWS 모바일 라고 이렇게 항목들이 있습니다.
OWSP 같은 경우는 웹 패킹뿐만 아니고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기준점이 있어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도 2014년도 이제 기준으로 있는데 요거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예, 별로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모바일로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문서나 이제 책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모바일 OWSP 예, 그런 기준으로 설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준을 잡고 예, 공부하시면은 좋고요. 그 다음에 담당자 입장에서도 보고서 쓸 때 이 기준을 쓰시면은 조금 더 통일되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포티파이 시큐어 코딩에서도 이제 모바일 자바 환경에 대해서도 진단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업무에 충분히 활용하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